내 고향 닥터의 입맛에도 딱이랍니다. 아, 방금 네, 네, 같이 네. 파 같이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음식이 나와요 이렇게. 네요. 아예 안 했지. 어머니의 허리와 무릎과 어깨와 바꾼 맛이. 그 바꾼 맛이 맛있는데요. 이거 어떻게? 요 조그만 파가 제가 다듬은 파 같아요. 아니 저는 너무 생색내시는데요. 여기. 아이고 고마워. 요요요. 마침 이웃에서 찾아오셨어요. 아. 의사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서울 가서 허리 쭉 펴가이고 아. 잘 곤치가이 와. 곤치가야야지. 한번 요 한 20년 꼬부리가 땡겼어요. 우회전동 잘 곤치 주세요. 아침에 강민이 한번 왔다 가시죠. 어머니 파이팅. 파이팅 잘 곤치가야. 아이고 고마워. 그 이제 엄마 이렇게 쭉 펴가이 나처럼 이렇게 된다.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. 조심하시고요. 네, 이곳에 든든한 응원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로 향했습니다. 네. 미사 가세요. 예. 예. 서울 언제 가보셨어요? 예. 20년 동안이나 굽어있던 어머님의 허리는 과연 펴질 수 있을까요? 그런데 어머니 검사 후 상황인데요. 뭔가 심각합니다. 훨씬 나쁠 것 같아요. 다들 표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체부에서 상황을 해보자. 알겠습니다. 근본적인 걸 할지 않고 얘기 좀 진짜 상해야 돼. 다른 근본적인 문제요. 과연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다음 주 2부에 계속됩니다.